자, 장 막판까지 그럼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을 살펴보고 있을지 함께 확인을 해볼 텐데요. 자, 오늘 사가지는 하나증권의 이청원 FA 그리고 블루드림 리서치의 이주현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이청원 FA님부터 어떤 종목 마지막까지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주가 상승이 매우 뚜렷하게 나왔던 도아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네. 종합 건설 엔지니어링 기업입니다. 도시나 철도 플랜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SOC 사업에 대한 투자나 이에 따른 토목 설계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 주가 상승이 매우 뚜렷하게 나왔던 것은 여러분들 모두 다 익히 들어봤을 겁니다. 이제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어제 그리고 오늘도 장중 10% 이상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네옴시티라고 하는 것은 면적만 보더라도 서울의 약 42배 정도라 42배 정도라고 평가를 하고요. 투자가 되는 금액이 700조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지금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신도시가 매우 광범위한 범위, 그 광범위한 땅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이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뿐만이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많은 하도급 업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도아 엔지니어링, 그리고 히림, 한미글로벌 이런 기업들이 모두 다 참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왔죠.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방한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게 어제 오늘 주가 상승을 매우 가시적으로 상승시키는데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걱정스러움은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말 그대로 폭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올지 안 올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주가가 이렇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방안에 대한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장대 음봉이 매우 크게 나왔습니다. 실적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장대 음봉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한편으로 오늘처럼 이렇게 주가가 크게 올랐던 시점이 매도를 일정 부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방한이라고 하는 것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가급적 매도를 해서 이제 현금을 확보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빈살만 왕세자가 정말 다시 올지 네옴시티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주현 대표님의 종목도 확인을 해볼까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게임주들을 좀 주도했던 위메이드라는 종목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게임 개발 회사인데 위믹스라는 코인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P2E 플랫폼이라는 그런 플랫폼 기업으로 좀 변신을 했습니다. 한때 이 P2E 관련된 부분이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한 10배 정도 올랐다가 현재 출발했던 가격대 부분까지 조정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다시 한번 위믹스 관련된 부분 그리고 정부에서 P2E 허가에 대한 그런 가능성을 시사를 하면서 주가에 수급이 붙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오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210억가량의 전환사채 발행을 참여를 하면서 투자를 받게 되었죠.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이슈를 받으면서 주가 좀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아직은 여전히 이제 하락 추세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6만 원이라는 저항 자리를 돌파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긴 하지만 11월 17일 날 지스타 일정이 잡혀 있고 여기에서 레전드 오브 이미르라는 새로운 게임을 공개한다라는 부분이 기대감으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이끌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관점을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항 구간 돌파해낸다라고 하면 추세적인 상승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저점 매수를 한번 노려보신다면 괜찮은 종목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